2주간 이상 미국 LA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영성일기 세미나도 하고 또 선교사 대회에 참석해서 말씀도 전하고 또 난가주 사랑의 교회라는 그 LA 지역과 미국 전의 가장 큰 한인교회 중에 하나죠. 그 교회에서 영성일기 세미나 인도를 하고 왔습니다. 이 난가주 사랑의 교회는 작년에 제가 집회를 그 교회 늘 여름에 하는 집회에 말씀을 전했다가 영성일기에 대해서 듣고 교인들에게도 한번 훈련을 꼭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1년 만에 다시 가게 된 겁니다. 1년 만에 다시 본 거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1년 동안 그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변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회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인사를 하고 1년 만에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변하셨느냐. 그랬더니 반응이 별로 신통치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1년 동안에 뭐 변할 게 있겠어요. 뭐한 10년 만에 만났다면 뭐 사연도 많고 변화도 있겠지만 이제 작년에 왔다가 올해 또 왔는데 뭘 변했냐고 묻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어요, 반응이. 1년이면 긴 기간인가요? 짧은 기간인가요? 여러분은 작년보다 올해 많이 바뀌었나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데는 하루면 충분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과 사랑에 깊이 빠지는 어떤 계기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에 눈이 뜨이는 어떤 순간이 우리를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만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정말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른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역사는요, 하루면 충분해요, 하루면. 그러면 1년이면 길어요, 짧아요? 엄청 긴 거죠. 얼마나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으며, 얼마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히 동행하게 되었으며, 얼마나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느냐. 1년이면요, 엄청난 기간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1년 지나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받는 느낌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은혜의 변화에 대한 감각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1년이면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기간이에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최근에 저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1년은 엄청나게 긴 기간입니다. 선한목자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1년은 굉장한 변화를 가져오는 기간이에요. 아마 선한목자 교회 교우들은 다 그런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1년 전에는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그러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특히 영성일기 쓰시는 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내가 1년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난가주 사랑의 교회 가서 그첫 번째 집회 때 그런 인사를 나누면서 저녁에 또 생각했어요. 우리 교우들 한 보름 지났어요. 보름. 미국에 집회 때문에 가서 보름 만에 이렇게 만나는데 성령 집회 두번 지나고 이제 만나죠. 얼마나 변했을까? 가서 물어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난 보름 동안에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어이없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목사님, 뭐, 10년이나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이런 느낌처럼. 보름도요, 엄청나게 긴 기간이에요. 목사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지난 보름, 목사님이 미국 집회 간그 기간 동안에 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표를 그렇게 삼으셔야 돼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사람의 연인 관계보다 더 깊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연인 관계는요, 계속해서 뭔가 사건이 있어요. 그게 없어졌다면, 보름인데 무덤덤해졌어요.
보름 동안에 무슨 일이 있겠어? 그런 연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정말 뜨거운 사랑의 연속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정말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적인 문제는 뭐 보름은 물론이고 1년, 2년, 3년이 지나도 그런 무덤덤한 것이 상당히 많은 성도들의 현실적인 문제예요. 몇 년째 나는 무슨 변화가 있나? 왜 그런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변화되는 이 감격스러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세요. 매일매일이 그렇습니다. 하루를 정말 주님과 동행해서 하루를 살아보면 주신 말씀의 은혜도 크고,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도 크고, 내 심령 속에 마음의 변화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똑같은 날이 반복되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우리가 계속 받으면서도 나는 뭐 변화가 없어. 그렇게 되는 데는 우리 속에 은혜를 다 무력화시키는 무언가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걸 상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런데도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루를 지내도, 한 달을 지내도, 1년을 지나도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걸 마음의 상처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고, 그리고 또 아무리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려고,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메말라져 가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뭐 이제는 무슨 감격이 없어요. 만나는 어떤 기쁨도 없어요. 그 말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엄청난 위기가 온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보름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특별한 사건이 없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에 빠지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이제 처음 은혜 받은 사람, 차이가 뚜렷이 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정말 예수 믿는 어떤 활기가 있는 사람, 감동을 주는 사람, 대부분 처음 은혜 받은 사람. 별로 무감각해요. 네. 별로 사건도 없어요. 네. 점점 더 침체되는 것 같아요. 짜증만 나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은혜 받은 지 오래된 사람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우리 속에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무력화시켜 버리는, 오히려 그것을 다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것이 마음의 상처예요. 그래서 성령 집회 때,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하나님 앞에서 다룸을 받아야 되고 해결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데까지 여러분들과 몇 번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금요일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기 실족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크게 낙심하고 마음에 분노하고, 그래서 영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지고 그렇게 된 일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했습니다.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마라. 그것은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뺏어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하는데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거나 교회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서로 실족하게 하고 실족함을 받는 일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납니다.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의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 마귀가 우리가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에 상처를 받도록 그렇게 마귀가 역사해요. 영혼을 뺏어가게 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부족한 가족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거죠.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이 천국의 공동체를 이룬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가정에서 상처받았잖아요? 교회 생활에서 상처받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그냥 저절로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뒤에는 굉장히 무서운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면서 실족하게 만드는 일,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는 일이죠. 이런 일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었어도 그게 감동적인 사건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정말 용서를 구하면 그러면 그 부족함이 그 사람의 실수가 그 사람의 죄가 오히려 큰 은혜의 간증거리도 되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람 마음에 그 마귀가 역사해서 깨닫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상처를 주었는데 본인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뭘 미안하다고 그래. 뭘 용서해달라고 그래. 본인도 모르는데. 상처받은 사람만 있어요. 나중에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더 무한해져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정말, 정말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려요. 또 어떤 경우에는 상처를 자기가 주었다는 것을 깨닫고도 용서하고 용서해달라, 잘못했다, 미안하다는 사과를 못하게 해요.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나만 잘못했냐? 나도 잘못했지만 나만 잘못했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핑계대고. 아주 교묘하게 마귀가 실족하게 만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것을 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영적으로 아주 견고한 장벽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흘러갈 수가 없게 돼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 있습니다. 뭐 10년도 지나고 20년도 지나고 30년도 지나고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영혼에게 실족해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죠. 화가 있도다. 다른 사람에게 계속 마음에 상처만 주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무슨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이번에 이 성령 집회 때 함께 다루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 사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좀 예외로 하려고 합니다. 실족함을 당한 사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보다 마음의 상처를 당한 사람,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다그 사람에 해당.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도 또그 사람도 어떤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한번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왜? 지난번 가정의 달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속에 얼마나 상처받은 게 큰지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가정의 달 설교가 제한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직접 다루지는 못했지만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녀 사이에도 다들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상처를 준 사람은 몰라요. 상처를 준 사람은 없어요. 받은 사람만 있어요. 이거 참 기가 막힌 거죠. 받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요? 본인이 상처받은 걸. 그런데 여기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도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남편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아내에게 상처받았어요. 부모에게 상처받았어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오히려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상처를 받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마귀가 역사해서 그 상처를 계속 가지고 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무서운 마귀의 계략인 것을 알아야 돼요. 풀지를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받은 상처를 묵상하고 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자기의 문제를 다 핑계대고, 그리고 무너져 사는 거죠. 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본인이 잘못하고 있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아요. 잘못은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잘못한 거죠. 남편이 잘못했어요. 아내가 잘못했어요. 부모가 잘못했어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사람.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받은 이 마음의 상처를, 이 원망을, 미움을 자기가 끌어안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그 사람을 풀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이 상처가 자꾸 더 심해지게 만드는 거죠. 역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 없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과 원망이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꼼짝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조금도 변화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실족하게 하는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실족하게 된 사람도 문제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실족하게 되었어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 상처받은 사람 투성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때가 굉장히 어려운 때구나. 조금만 주변 사람들 만나보면 다 상처받은 사람.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 준 거는 생각 안 하고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상처받았대. 지금도 여러분 옆 사람한테 마음을 열어 보여주면 다 피멍이 들었을 거예요. 네. 정말 피멍 든 사람만 오늘 왔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피멍을 들게 만들긴 했지만, 그러나 이 피멍이 든 그걸 끌어안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마귀의 굉장히 무서운 계략이 있습니다.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일 걸.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 때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걸 상상도 못했듯이. 그러니까 은30에 예수를 팔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 팔고 그중에 일부만 교회에 바치면서 그 거짓말 했을 때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는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상상도 못했어요. 알았다면 그렇게 할 리가 없지요. 지금도 내가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고 내가 마음으로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거 원망하고 그 사람 미워하고 이거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줄 상상도 못하니까 안 푸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렇게 힘든 건 그 사람 때문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는 다 그 사람 때문이야.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와 모욕과 상한 감정과 원망 같은 것을 이렇게 치명적인 덫을 만들어서 우리를 딱 사로잡습니다. 그게 한번 생기고 나면 어지간히 안 풀어져요. 정말 어지간히 안 풀어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느 부부를 만났는데 남편 되는 분이 권사님인데 이분이 외도를 했어요. 그럼 부부 사이에 정말 치명적인 거죠.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그 권사님이 그 사실을 깨닫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고 아내에게 고백하고 온 교회에다 다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온 교회가 다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해보려고, 바로 살아보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데 문제는 그 부인되는 집사님이 마음을 안 여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고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아내가 조금만 붙들어주면 진짜 간증거리가 될 만한 집이 될것 같은데 안 푸는 거예요. 그 부인 집사님은 만나면 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직은 몰라요.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아직 진짜 안 변했어요. 하도 그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아, 남편이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싫어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남편이 진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구나. 왜 남편이 회개하고 돌이켰다 그러면 그다음엔 교인들의 동정심이 이제 다 없어지니까. 남편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고 있는데 그래요. 당신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남편이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어느 날 회개했어요. 돌이켰어요.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풀어주기 싫은 거예요. 아, 여기에도 정말 무서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정말 간교하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용서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나는 끝까지 피해자로 그냥 남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계략은 하나예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그냥 계속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거 해결받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 이제는 마귀의 역사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마음의 상처, 그 사람에 대한 원망,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걸림돌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상태에서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마귀가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게 만든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마음의 상처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말은 지금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이 주님 오시는 그날이라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주님 오시는 날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을 품고 있는 것조차 주님 앞에 나서는데 엄청난 장애가 돼요.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끌어안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진짜 비명이 질러져요. 아니, 상처받은 것도 괴로운데, 상처받은 것도 억울한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마저 잃어버렸어요. 미움과 원망은 영이 주의 영이 아닙니다.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영이 무슨 영이냐는 거예요. 미움과 원망이 주님의 영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거 끌어안고 있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말 깜짝 놀라, 화들짝 놀라서 내어 던져버려야 돼요. 우리 주님 오신다고 생각할 때내 속에 주의 영이 아닌 것이 내 속에 있으면 이보다도 더 징그럽고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마지막 날에는 다 내버리거나 미움도 원망도 다 내버릴 거예요. 주님, 제가 다 버립니다. 다. 주님, 원망, 미움 다 버립니다. 주님. 주님이 내 마음속에 심어주신 기쁨과 사랑, 감사, 그것으로만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다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할 건지를 둘러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면서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생각하면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되고 무슨 마음을 버려야 될지 너무 확연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정말 살아있는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마음이 그게 늘 기도가 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해보면 알지만 기도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늘 기도가 되는 그 상태, 기도만 하면 늘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그 상태. 만약에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입술로만 중얼중얼하지 마음으로부터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빨리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주께로 온 것이 아닌 것을 품고 있는 거예요. 죄 짓는 그런 것도 무섭지만 이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허다한 죄를 다 덮는 그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치유이죠.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기 대접은 특별한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모든 인간관계예요. 부부 사이에 서로 대접하는 관계죠. 그러나 원망 없이 하라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원망 없이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우 사이에 서로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원망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나면 가장 통렬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이 세상에 나보다도 더 악질인 사람은 없어요. 그게 십자가에서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죄인 없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져야 비로소 은혜의 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상처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주의 오심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서 정말 바보 같은 일, 상처받은 것도 힘든데 그걸 또 품고 있는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 안 될 미움과 원망은 없어요. 그 사람이 뭐 사과를 했니 용서를 빌었니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뭐 잘해주니 안 했니 상관없어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내 마음의 상처가 해결됩니다. 마귀가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귀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한 사람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마음의 상처로 따지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겠어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팔았습니다. 이 원망과 미움은 얼마나 컸겠어요. 그가 종살이하면서 감옥살이하면서 만약에 요셉이 이 미움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무서운 복수자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마음의 상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마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복수하려고만 생각했다면 여러 사람 죽어갔을 거예요. 형들도 그랬고 보디발의 아내도 그랬고 간수들 중에도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었을 수 있죠. 근데 요셉은 복수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총리가 됐는데도. 왜? 그 마음의 상처가 이미 해결됐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그 마음의 상처가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불연단이 있었던 거예요. 불연단이. 요셉이 그 종살이 할 때 그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이 요셉으로 하여금 마음의 상처를 다 풀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을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예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형들에 대한 모든 원망, 미움 다 없어진 상태. 형들이 잘못했다고 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게 아닙니다. 이미 그런 마음 없어졌어요. 왜 언제 없어졌을까? 요셉도 사람인데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있었을 텐데 이게 언제 없어졌을까? 기도하는 중에 요셉이 불연단을 당할 때 그랬겠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불연단이 있어요. 이 불연단은 우리를 어떤 상태로 만드냐면 찌꺼기가 없는 순수한 금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찌꺼기가 금에 포함되면 금이 딱딱해집니다. 합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걸 불로 달궈 내면 찌꺼기는 다시 분리되고 순수한 금만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도 꼭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연단이 있는 거예요. 불연단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불연단을 주실까요? 성도들 중에 불연단 겪지 않는 성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영혼인데도 왜 이렇게 불연단을 주실까? 우리에게 찢기가 없는 아주 순수한 그런 순금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인데, 이 찢기 중에 어떤 게 들어있냐면 바로 이 마음의 상처가 들어있는 원망, 미움, 억울함, 이게 다 우리의 영혼에 있는 찢기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불연단을 겪으면서 이 찢기들이 다 드러납니다. 아, 요셉이 그가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울기를 많이 했겠으며,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그가 밤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요셉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계속해서 그 위로를 주십니다. 이길 힘을 주세요. 그러는 동안에 요셉의 마음속에 유일한 소망은 기도가 되는 것,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요셉은 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져야 요셉이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하는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게 믿어지고 기도가 되고 그래야 요셉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기도가 안 되는 날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날은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지 않는 날이 요셉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요셉으로서는 정말 너무너무 난감한 거죠. 다시 돌아보니까 보디발을 원망하고 보디발의 아내를 미워하고 자기에게 나쁘게 한 간수를 그것 때문에 막 억울해하고, 하나님과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누구를 원망하는 거 다 버려야 돼요. 왜? 두 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요셉은 깨달았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형들, 아마 요셉은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하는 그 도중에 수도 없이 형들을 위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용서해야지, 형들 용서해야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이거 다 용서해야지. 그러니까 용서를 이미 하고 형들을 만난 거예요. 이미 용서하고. 여러분, 우리도 불시험을 당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도 똑같이 하세요. 기도가, 기도 살아만, 기도만 살아있을 수 있다면, 기도하는데 기도가 불이 돼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육신이 어떤 병에 걸렸든,
사업이 얼마나 어렵든 사방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기도가 살아있어요. 기도가 불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성도는 이겨나갈 수 있어요. 기도가 안 되면 그때는 정말 절망이에요. 기도도 안 돼요. 기도만 살아날 수 있다면 아마 오늘도 안수기도 받으시는 분들이 아마 사모함으로 나와서 기도를 사모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세요. 미워하지 마. 용서해. 원망하는 마음 다 버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너는 나만 바라보면 돼. 나 하나면 충분해. 그러면서 주여 다 용서합니다. 주님 제가 원망했던 것도 다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불평했던 것도 다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불륜단을 당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속에 사람에 대한 원망의 찌기, 마음의 상처에 정말 기억하기 싫은 그런 기억을 여전히 품고 있는 것, 주님께서 그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세요. 너가 그것을 떨어버려라. 너가 그거 다 내 앞에 내놔라. 다 십자가에 그것도 동일하게 못 박아라. 다윗도 그랬잖아요. 사울왕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정말 죽음의 길에 쫓기고 다닐 때 다윗도요 마음의 상처로 생각하면 한이 없는 상처를 받은 사람. 그런데 다윗은 상처를 키우지 않았어요. 사울왕을 두 번씩이나 죽일 수 있을 때 사울왕을 살려줍니다. 사울이 죽었다고 했을 때 통곡하고 애통하면서 애통해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왕인데 그 손자 므비보셋을 데려다가 자기 식탁에 같이 밥을 먹게 왕족대우를 해주고 사울왕의 모든 재산 땅 다 그 손자 므비보셋에게 다 줍니다. 그래서 다윗도 살고 그리고 나라도 살고 그 후손들도 복을 받아요.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에 상처를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받았지만 상처를 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그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다루셨을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의 사람은요 마음의 미움을 가지고는 기도 그렇게 못합니다. 마음의 원망,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 가지고는 불이 임하는 기도 못해요. 성령의 불을 받고 나면 누구나 다 원수도 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 다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다윗이 불연단을 받으면서 다 미움, 원망 다 그때마다 다 불태워져 버린 거죠. 그리고 왕이 되고 나니까 정말 이스라엘을 전체를 통일시키는 통일왕국의 왕이 됐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주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이 이런 마음의 상처를 받다가 보니까 인간관계를, 어떤 관계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 주고 받을까 봐. 이제는 더 깊이 안 할 거야. 나 이제 사랑 안 할 거야. 사랑의 배신을 너무 많이 당했어. 나 이제 사랑 안 할 거야. 이제 나 마음 안 줄 거야.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 우리 교우들 중에 이렇게 상처받아서,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옮겨오신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또 상처받을까 봐 더 이상 내가 더 교회 깊이 사랑하고 이렇게 마음 주고 이렇게 안 하려고. 여러분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상처를 서로 주고받기는 해요. 여러분이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족과 교우들의 복을 놓쳐버리면 이건 큰일이에요. 여러분이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의도하지 않게도 일어납니다. 제가 이런 집회를 나가면 그러면 거기 주최 측에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 끝나면
바로 숙소로 돌아가시거나 바로 강사실로 가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붙잡히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대책이 없어요. 어느 한 분이 아유 목사님 좀 잠깐 상담도 목사님 좀 기도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같이 기도하면 그다음부터 줄이 쭉 서요. 그러면 이제 한 2시간, 3시간은 가야 돼요. 어떻게 끊어요? 10명만 하고 맙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방법이 없으니까 누구 한 사람도 기도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빠져가시라. 주일 예배 끝나고 이렇게 교우들과 같이 인사하는 시간을 어디 설 데가 잘 없으니까 가운데 내려오면 이제 인사하러 나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중에는 기도를 받고 싶은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요청해 오세요. 몸이 아프다든지 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참 마음이 갈등이 돼요. 기도를 한번 해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뒤에 계신 분들은 다 기도 받기를 원하세요. 그 다음번 예배가 있으니까 잠깐이라도 좀 쉬어야 그 다음 예배 때 또 설교를 하고 그렇게 주일 예배가 계속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기도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주일 예배 때는 기도하지 않고 인사만 해주세요 이렇게 광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걸 매번 그렇게 광고하기도 어렵고 또 광고를 그런 부분만 또 안 듣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냥 와서 또 기도를 해달라 하시는 거예요. 사정이 너무 딱해요. 그래서 잠깐 기도하면 그 뒤에 있는 분들은 또 다 나도 기도해달라는 식이 돼요. 그래서 뒤에 우리 비서실 신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아, 목사님께 이제 기도는 받지 마세요라고 뒤에 하면 마음에 또 상처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때가 의도 상처를 주려고 의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상처를 받으세요. 이런 일들이 어쩔 수 없이 있다 보니까 아, 나는 결혼 안 할래. 결혼해서 상처받는 일이 많아요. 결혼 생활 쉽지 않아요. 아, 나는 아이들을 안 낳을래. 애 길러보면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 엄청 많아요.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길러줘도요, 해준 게 없대요. 또 상처 엄청 받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잘해주려고 하다가 또 그 아이들도 상처를 줘요. 뭐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결혼 안 하려고들 하고 자식 안 낳으려고 해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갈래요. 왜? 아, 교회 봉사 조금 하려고 하다 보면 금방 상처 주고 받으니까. 충분히 이해해요.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괴로운지 겪어본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과의 관계, 결혼생활,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거,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통하여 우리가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상처는요, 주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그러면 해결 안 될 상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상처를 다 풀어내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그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 부부생활 쉽지 않아요. 계속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받는 관계가 계속돼요. 그래도 주 예수님을 계속해서 주목해서 바라보고 살면 그 상처를 다 극복해내요. 해결 안 될 상처 없어요. 결혼 안 하는 것보다 결혼해서 사는 게 훨씬 복돼요. 자녀들 낳아서 기르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녀 낳기를 그렇게 원하는 이유는요, 그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동안에 부모가 성숙해요. 부모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얻어요. 주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주 예수님만.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려고 그저 교회에서 어떤 일 시켜 먹으려고 여러분에게 봉사를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섬기면서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자기만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어떻게 해결받겠다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 영혼이 살아요. 주님과 너무나 놀라운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은 것들이 다 나에게 있어서는요,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연단을 스스로가 없이 하려고 해서 연단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불연단도 주시는 거예요. 그 불연단이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선교사님들 집회를 이렇게 갔더니 선교사님들이 숙소도 불편하고 시차도 바뀌고 그랬는데도 얼굴이 너무너무 환해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하고 봤더니 그 선교지를 떠나온 것 자체가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네. 그런데 몸은 선교지를 떠나왔지만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선교사 집회 때 통성기도 시간에 통곡이고 부리더라고요.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달라요. 거기는 완전히 군대 같아요. 정말 내가 살던 곳 다 떠나서 부모 형제 다 떠나서 선교지로 갔을 때 그 심정은요, 죽음을 각오한 심정, 그 통과한 사람들이 그 불과 같은 기도는요, 선교지에 있는 그 영혼과 사명을 위한 거예요. 몸은 비록 떠나왔지만 마음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지가. 그게 선교사님이더라고요. 제가 그 선교사님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몸이 병든 일, 자녀들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 이런 거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 정말 이분들이 그 선교지 사명 때문에 이렇게 힘든 어려운 삶을 사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 사명지 때문에 그 영혼이 사는 거라. 사명지 때문에 그 선교사님이 사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선교사님에게 힘들다고 사명지가 없어져 봐요. 그러면 엄청 행복하겠죠. 그 선교사님은 그게 진짜 죽음이에요. 사명지가 없는 선교사. 제가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됐어요. 목회 현장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무거운 짐과도 같아요. 나가면 대접받아요. 안 믿어주실지 모르겠지만 나가면 대접받아요. 그러나 제가 만약에 이 목양지가 없이 그렇게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제가 무슨 대접을 받겠어요? 저에게 있어서 복은요, 이 교회예요. 제가 목회하는 이 현장. 이 현장이 저를 지금까지 만들어 온 거예요. 때때로 무거운 짐이요, 짐이 아니고 복이에요. 사명이 복이라니까요. 사명 때문에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받기 싫어서 사명을 외면하는 건 바보 중에 바보예요. 제가 군목, 오늘도 군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헌금을 했지만 제가 군목으로 입대하는 과정에서 불연단을 제가 당했어요. 3년 동안이나 훈련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도 하고 장애인이 될 위기도 겪고. 그런데 그때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목사의 아들로서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목회에 대한 상처. 목회는 너무 싫어. 목회는 너무 힘들어. 그런데 3년 동안 불연단 당하고 나니까 목회가 기쁨이에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기쁨이에요. 사람이 확 바뀌어져 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디 가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게 더 너무 감사한 거죠. 불연단 당하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군인 형제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리가 부러진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하는구나. 이건 정말 저에게 있어서 엄청난 위기예요. 그때 저에겐 두 길이에요. 하나는 교회로 들어가 버리는 거. 이제는 군인 장병들 안 만나고 교회로 오는 장병들만 만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선택을 해요. 왜? 찾아가면 환영 안 해주니까. 내무반에 가서 말씀 전하려고 그러면
인상이 벌써 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군인 교회에 있으면서 군인 교회에 오는 형제들만 만나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거 해결 못 받으면 불신자 장병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수 없다면 그러면 이게 복음이 복음입니까? 그래서 찾아가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어요. 원고 하나도 다 외웠어요. 그렇지 않아도 듣기 싫어하는 장병들 앞에 가서 원고나 보고 있으면 그들이 제대로 마음이나 열겠습니까? 그냥 눈을 딱 마주치고 말 꺼낸 다음에 끝날 때까지 그냥 그 형제들만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원고도 외우고 이게 장병들에게 진짜 복음일까? 그 장병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성령님은 정말 어떻게 하면 역사해 주실까? 그렇게 3년 동안 군목 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사명은요, 엄청난 복이에요. 단 하나 마음의 상처를 품지 말아야 돼요. 항상 주 예수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는 생활. 그 중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다 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속고 원망, 미움 품고 있었던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하나님, 내가 속에 은혜의 장벽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미움과 원망 다 버리겠습니다. 오직 하나 기도를 살려주세요. 오늘 내 기도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 기도문을 열어주세요. 주님, 그러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확신, 지금 나와 같이 계시는 확신, 기도 중에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그러면 제가 더 구할 것도 없겠습니다. 하나님, 제 속에 은혜의 장벽이 있으면,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이 시간 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이제는 사명 내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가족, 자녀, 하나님, 제가 이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